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화이팅! 기다려 비켜봐. 비커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 유리 유리. 아 비커 나오네 여기. 비커를 여기다 다 넣어줘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마 이거 패치된 이후로 블레이즈를 여기다 넣어야지 양조기가 작동할 거예요. 여기다가 네더 사마귀를 하나 넣습니다. 아 물을 넣어야 되지. 물. 물? 물. 자 하늘색 넣어줘요. 이게 그 따끈따끈한 발효된 거미눈인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구만. 처음에 설탕 넣어야 된다는데? 어디 저거? 맞음? 설탕 신속 아니야? 자 일단 조합책을 봐보자. 킹태 요정님 알려주십시오 좀. 이럴 때. 네네 그님. 네더와트로 먼저 이상한 물약을 만드시고요. 네더와트요? 일반 거미눈을 넣으시면 독포션이 돼요. 네. 그 독포션에서 이제 발효된 거미눈으로 다시 한번 제조하시면 그 즉시 데미지 포션이 됩니다. 이럴 때 알려주시지 좀. 허허 맞아! 이거 참. 맛밤만 커가지고. 뻘짓할 뻔했잖아요 저희. 맞아. 거미눈 여기. 이거 많이 먹어. 나 먹어. 에. 놔주세요. 자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거 강화시키는게 레드스톤이었나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텐데 2. 아 네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아 발광석가루? 발광석가루. 오. 네 발광석가루 넣으시면 보통 직지 데미지 2가 됩니다. 2로 우리 죽자. 근데 보통은 한 번에 죽나요? 두 배로 죽자 우리. 세 칸다긴 하는데 두 개만 드시는게 좋을거예요. 그럼 총 6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혹시 아버님 것만 두 개 만들고 저희는 두 개씩 줄 수 있나요? 자 네. 일단 해보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 오케이. 아 해보면 되지 일단. 그렇군요. 저희 죽겠습니다 아버님 만든 걸로. 나 열심히 얘는 죽이고 있어. 이거에다가 또 야 저기 이 블럭에다 또 뭐 올려놓는 거다 보다. 이건 뭐야? 저 위에는 뭐 설치할 수. 야 일단 곡괭이 만들자 곡괭이. 뭔가 곡괭이를 만들어서 석탄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뭔가 아, 레일을 만드는 것 같은데. 아 레일? 이거 카트 카트. 네 카트 카트 카트. 요거 버튼 누른 다음에 카트를 만든 다음에 카트를 어떻게 자살해? 카트한테 치면 죽음? 카트에서 어떻게 죽을까? 여기서. 야 카트한테 치면 이제 피다냐? 너무 빠르면 이제 그 속도 울렁증에 의해서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거에다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거죠? 아니 굉장히 빠르시네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다니. 이거 왜 작동 안 해? 작동 안 하는데? 탔어요 저. 탔는데요? 예예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블럭에 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럭을 설치해야 되나? 뭐지? 얘 왜 있어? 응? 블럭 작업대가 있네. 작업대가 있네. 아버님 여기 위에 설치하나봐 블럭을. 그럼 끼잖아 머리가. 그럼 피 달지 않을까? 블럭을 끼라고요? 이렇게. 아! 어! 피달잖아 낑겨가지고. 근데 이거 왜 작동 안 해? 이거 레드스톤 블럭으로 한번 올려봐 여기다. 이거 안 올려줘요 지금 여기. 레버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 레버 뭐? 만들라고요? 젠장! 개쩐다. 돌 구워야 되지. 어 아니다. 출발! 오!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됐나? 저쪽으로 파츠를! 아! 아! 아 뭐야? 계속 돌아 계속 돌아야 돼. 돌고 돌고 세상은 요지겨 요지겨 속이다. 한 번 더 죽고 두 번 더 죽고 에라 모르겠다. 아 근데 진짜 죽는 방법도 진짜 가지각색이다. 느타님 잘 가. 안녕 잘 있어. 다음에 또 보자. 내가 그동안 이거 해놓을게. 야 여기 또 뭐 위에다가 설치해서 뭐 하는 건가 본데? 위에 설치해? 마지막 버키야! 야 화약하고 석탄하고 화약하고 뭐야? 석탄하고 뼈가 있어. 물도 있네? 화약하고 석탄하고 뼈가 있더라. 근데 여기에 이게 있고 나 칼 있어. 뼈로 뭘 하는 걸까? 아니야 그건 뼈라. 뼈 석탄 화약 화약 있어 화약. 발굴하는 거죠 저희 뼈를. 내가 사탕수수를 부셔버렸어.
뭐야? 사탕수수를 부순다라. 오 나온다 사탕수수. 아 사탕수수로 뭐 하는 거네. 설탕? 설탕으로? 설탕? 설탕? 호박파이? 종이? 설탕으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케이크 폭탄? 아 케이크 하고 종이에, 종이에 베이면 죽을 수 있지 그치?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웅크리자 까비. 어떤 일? 여기다가 물량도 이만. 아 이게 이만... 뭔가 있는 거 봤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뭔가 이 그거야. 이게 뭔가 그 슈퐁 폭탄인 거 같은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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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터진다. 이걸로 폭탄 어떻게 만들어? 모래 폭탄. 설탕 폭탄? 모래를 위해서 떨궈뜨린다? 뼈나오고. 폭죽 만들으라고? 야, 근데 우리 폭죽 맞다. 만들 줄 모르는지? 폭죽도 죽어요? 맞아. 마인크래프트가 나... 업데이트되면서 폭죽에도 데미지가 생겼습니다. 와. 이건 또 처음 듣네. 근데 어떻게 만들어?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 폭죽 같은 경우는 일단 뼈가루하고 그 동그란 거 합쳐야 돼요. 동그란 게 뭐죠? 화약이요. 어 나 있어 다 있어. 다이도? 어디 뼈가루랑 설탕을 어떻게 합쳐? 잠깐만 그 뭐야 불꽃놀이 탄약. 화약하고 종이하고 불꽃놀이 탄약. 화약하고 아 종이 만들어야 되네. 화약하고 잠깐만 화약하고 일정 부분은 조합법이 다르나? 종이하고 어 뭐야 만들었어. 종이하고 화약 합치면 되는데? 아 그래요? 어, 됐다 똑같네. 네. 그러면 아파요? 아니 그럼 그 화약에서 제가 볼 때 뭔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종이와 화약을 합치면 터지지 않는 폭죽이 되죠. 거기에 터지는 폭죽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거기서 그래. 뭔가 추가해야 되나 봐요. 폭죽 로켓에 화약을 더하면? 염료 같은 것도 넣어야 될걸요? 종이랑? 재밌게 화약 중간에 종이 맨 어. 위에 그거 어? 야 폭죽 탄약 있어. 폭죽 탄약 만들었어. 폭죽 탄약이랑 합치면 되는 거 아닐까? 뭐야? 폭죽 탄약이 있는데? 이거 폭죽 탄약 만들었어. 아 이 폭죽 탄약이랑 같이 만들어 보면 되겠는데? 오 맞다 폭죽 로켓. 오 됐다. 아 아파. 아가가가. 야 신세계다. 우리가 폭죽을 만들어 보네. 어 뭐야 이것도 야. 뭔가 이제 제조하는 건가 본데요? 야 너 뭐 주냐? 탑 있고 탑 발광석. 어, 열어보십시오. 자 일단 나무선 만들 수 있네. 네더 사막이랑 일단 포션 만들어야 되나봐. 토끼 받았거든요. 토끼야 불쌍해. 이거 만들 수 있다. 네더 사막이 이건 여기 거네. 아 이거 이 정도만 나오네. 일단 삽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익혀 먹으래. 이거 삽으로 흙을 캐고 나무 삽으로 일단 익히는 거지. 발광석 블레이즈 막대 나무 사막으로 이 삽으로 이걸 익히라는 거네 고기를. 어. 아. 레빗을 그러면 두 개 더 익혀야 돼. 두 개 더 익혀야 돼. 저거 하나 더 익혀야 돼. 오케이. 내가 하나. 있어. 근데 불이 없어. 불이 없어? 예. 네. 나무도 없는데. 아, 여기 있어. 삽 있어. 삽 만들어서 저거 있어. 넣어요. 하나 더 구워야 돼. 두개 있어 삽. 두 개랑 토끼 두 개랑. 같은데요? 그럼 토끼 고기 만들고. 야 모래 붉은 모래 캐라는데. 아 삽으로 캐야 되네. 아니 토끼 발로 점프 강화. 토끼 발로 점프 강화. 오. 사 하나 줘봐요. 제조법에 있는. 에? 모래 이거 캐야 돼. 저 일단 더 만들게요 삽. 아니 삽 만들었어 빼봐. 오케이. 자 모래랑 가죽 필요해. 가죽 있는 사람? 가죽이 이거예요, 아버님. 토끼 가죽. 네, 토끼 가죽으로 됨 저거? 안 되는데?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죽이 필요하대. 그냥 가죽이요? 토끼 가죽 4개 조합하면 나옴. 개쩐다. 아, 오케이. 그냥 해봤는데 해봄. 됨. 나이스! 토끼와는 저희는 친숙하지 않아요. 자, 넉넉하게 2개 만들어야지. 3 만들어야 된다. 자 이제 여기다가 뭘 만들으라는 건데 잠깐만. 토끼발 아가씨 토끼발로 포션. 아 모래를 일단 구워가지고 나무사 더 만들어줘요. 네
모래 일단 구워야 돼. 가죽 있어? 아, 가죽 저다 뿌렸음. 모래 구워야 돼. 세 개. 하나 삽 하나 더 필요해요. 여기. 나 모래 세 개 있는데? 아, 이거 유리 구워야 돼요. 모래 꾼 모래. 아, 네네. 이거 삽 하나 더. 잠깐만. 아, 점프가 와! 야, 토끼 가죽이 점프가 와잖아, 생각해보니까. 나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토끼 가죽이 점프가 와거든? 절로 점프해서 네. 딱 낙사를 죽는 거네, 천재지. 토끼가 와! 근데 토끼 가죽으로 만든다는 것만 알지, 다른 건 몰라. 아, 토끼 가죽이 아니라 토끼간인가? 아무튼, 토끼로 뭐, 그, 점프하는 건 기억이 나. 포션을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 토끼 발을 넣어야 돼? 어쨌든 둘 다 넣어보면 둘 중에 하나 뭐 되겠지. 토끼 발 있어 나 여기. 토끼 발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잔인한 사람. 토끼 발을 먹어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냄새가 고약해서? 에이, 토끼는 발 냄새 안 나요. 고약하군. 그렇겠지? 너랑 달라서 그러겠다. 뭐요? 뭐요? 토끼는 발에 항상 청결하게 배브리즈를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배브리즈 치치게! 오케이? 와, 근데 너... 밖에 봐봐. 나 밖에 지금 봤어. 방들이 저렇게 있네. 네? 와, 몇 개야 이게? 총 20개 됐습니다, 아버님. 이 20개의 방을 탈출하면 저희는 진정한 죽음을 터득하는. 30개 아니었어? 어. 야, 우리 이거 2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소름 돋네. 어허, 2라니. 야, 잠깐만. 2 만드는 거 같아. 정말요, 그럼 아버님? 뭐가 필요하죠? 야, 이거 2 만들어야 돼. 2를 만들려면 어? 2 아니어도 되나? 토끼 아니, 여기서 고기?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여기 위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네. 그거 2 만들어야 되는데. 요정님, 점프가 네더하트. 어떻게 만드나요? 네더하트. 발광석 가루를 넣으시면 된다. 발광석 가루는 빌리저가 바꿔 줍니다. 아, 얘가 얘가 발광석 가루가 있다고? 아, 얘 주네. 구워야 되네. 어? 언제 얘 바꿔줬음? 나 못 봤네. 아니, 처음에 봤나? 아, 이걸 알았으면 바로 넣었지. 발광석이 없길래 나는. 야, 미안하지만 두 명밖에 살아나갈 수 없다. 잠깐. 그렇다는 거 리타님은 죽어야겠군. 아, 선착순 한 명이다. 죽이고 가. 날 죽이고 가라. 아니요, 전 여기서 남아서 그대들의 영혼을 지키겠소. 안 돼. 그럼 그렇게 해. 그대들이요 지금. 어, 리타님? 야, 먹는다. 오. 네. 오. 안 되는데? 오. 잘 있게. 허. 뭐야? 점프해야 된다. 아, 그렇죠. 나 가도 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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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점프! 빠! 죽었어. 야, 발사기로 죽는 건가 보다, 이번엔. 잘 있어, 중료가. 다이아몬드, 석탄. 석탄. 고기 구워라네. 착한 요정님이라면 나에게 줄 거라 생각했는데 착한 요정님이 아닌가 봐. 요정님 착해지세요. 꿀꺽꿀꺽. 치킨 줘, 치킨. 요정님, 아! 놀려라! 아! 왜? 야, 막대기로 일단 치킨 굽고 있어. 네. 자, 이거 또 레드톤 두 개 하는 건가? 뭐야? 다이아, 목탄. 다이아랑 목탄? 아우님, 제가 볼 땐 이거 그거예요. 여기에 화살을 만든 다음에 화살에서 여기 나오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역대에서 맞는 거죠. 아니면 이걸 레스톤 회로 만들어야 되나 이번에는? 그 연결기? 리터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리더기? 아, 리터기를 아! 리더기 만들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근데 리더기 어떻게 만들더라? 조합법 알아야 되는데. 아우님, 그 리터기 제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아우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돌멩이와 레드스톤과 돌을 구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굽는 곳이 있나요? 그렇네요. 돌을 구워야 되네요, 일단. 아, 여기 구워요? 일단 다이아를 구해야 되네. 자, 여기서 다이아를 열심히 구하자. 치킨 열심히 죽여. 치킨 다 치킨! 만약 뭘 봐, 이 자식아! 내가 눈싸움 너한테 칠 것 같아! 리더기가 뭐임? 아, 리피터! 리피터! 아, 뭐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거 따지십니까? 아하, 여러분들 대인배 아닙니까? 아하. 의미만 통하면 돼, 의미만. 야, 그리고 이건 막대기로 구우면 돼서 저건 상관없고. 야, 우리 죽을 수 있다. 아버님, 이거 우리 화살도 필요. 잠깐만, 우리 이거 두 개씩 만들어야 돼서 두 배가 필요하네. 네, 화살을 만들어서 저희도 죽어야 돼서. 네.
화살도 만들어야 됨. 이거 참 씁쓸하구만. 화살로 죽어야 되죠. 만들어야 됨. 어, 두 개 나오네. 어? 아는데? 오. 나무 막대기랑 깃털. 님 활 만드는 법은 암? 어, 어? 나무 막대기랑 실. 바보야. 실 맞나? 실 맞네. 바보요? 와,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계속 건드리는 사람이 됐다. 많지? 와, 내면의 악마를 끄댈 때가 온 건가? 내면의 악마도 악마 있어? 자갈도 구해야 돼. 자갈도 캐요 빨리. 자갈도. 자갈. 네. 자갈은 삽으로 캐야 돼. 다이아로. 네. 다이아 삽. 아, 서, 야 발광 석가루 좀. 나 있어. 겁나 많은데? 자 여기다가 이거 넣고 이거 넣어서 찹찹. 좋아. 여기다 삽 만들어서. 오! 다이아몬드 사. 야 부시도 바로 나와. 너무 좋아. 자 부시돌에다가. 달력이요? 야 이제 좀 죽어볼까? 그럴까요? 아, 죽으라. 나한테 개구라 해! 아! 보는 내가 아팠다 방금. 와! 얘들아 깼어! 우리가 해냈다고! 어? 우리가 드디어 이 컨텐츠를 클리어했다! 클리어 우리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인가! 유정님 감사합니다! 유정님의 엄청난 힌트로 우리가 쉽게 깰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덕분이죠 라고 하면 네 맞아요 라고 하겠지? 맞아요. 아~ 넓은 이마가 폼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와. 운동을 열심히 할걸 그랬어요. 와. 그래요. 저는 이마가 넓은 덕분에 님보다 키가 크군요. 전부 요정님 저희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살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우와. 우와. 저 나쁜 자식. 지옥에 나가버려. 아니 이것은 시작됐다. 이것도 한 모습이? 잠깐만. 시작됐다. 나 이거 꿈에서 본 거 같아. 현실인가? 나도. 여러분들의 기억은 지워지고. 어? 어? 영원히. 우와 여기 어디야? 와 유정님이다. 유정님, 유정님인가요 당신은? 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 요정입니다. 어. 잠깐만 이거 딱 봐도 여기서 죽는 거네. 아 그러네. 선인장이지 당연히. 겁나 짜네. 잠깐만. 여기선 분명히 여기서 죽는 거 같아. 이거네. 와 완전 똑똑히 어떻게 알았어? 오 역시 천재네 나. 잠깐만 우와. 이걸 열면 골렘이 나타나서 우리 죽일 거 같아. 그건 아닐걸? 그건 아닐걸? 좀비가 나타날걸? 좀비가 나타나나? 좀비라고 봤는데? 하나 둘 셋 얍! 좀비 안 나오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빠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좀비가 이걸 터치네. 와 기다리면 되대요. 웨오 웨오. 자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어 종량. 아 너네 안 맞네 뭐하냐. 와 악어 리아. 아 진짜 뭐하냐고 너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악어 리타. 아니 리타 뭐하냐고. 내 옆에 있는 애부터 해야지. 아하 이거 참. 아니 글로 오지 말라고요. 옆으로 가라고요. 아니 왜 또 일로 와. 아 진짜. 아니 너 죽네. 옆으로 가라고 너 진짜.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악어 주량 리타 너블입니다. 너블 여정 뚜 빠빠. 야 해피엔딩이다.